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부부의 정. 2013년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미역, 쫄쫄이 미역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박용식 씨가 아주 특별한 곳의 겨울밥상을 소개해 주신다네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오늘이 2013년 들어서 첫 밥상 아닙니까? 어, 그러네요. 제가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자, 임진강으로 함께 가시죠. 네. 잔뜩 들뜬 마음으로 임진강에 도착을 했는데요. 새하얀 눈이 저를 먼저 반겨주었어요. 올겨울 눈이 많아요. 이 한방눈이 참 좋긴 좋은데, 아, 좀 춥긴 춥다. 올겨울 춥기도 하고 눈도 많아요. 아무리 추워도 임진강의 참맛 찾는 일을 멈출 수 없겠죠. 이곳에 과연 어떤 맛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겨울 정취에 빠져 임진강을 걷다 보니 마침 마을이 하나 나왔어요. 어휴, 날씨가 꽤 추워 보이는데 다 모여 계시네요, 밖에. 눈도 내리는데. 아이고, 이거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이고, 오늘도 춥네요. 네, 춥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이거 참. 옛날 생각나네. 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시골에는요, 이게 덜미예요. 예, 콩을 심어서, 저, 걷어갖고, 한 번씩 이제 맷돌에 갈아갖고, 콩비지요. 콩비지? 네. 와, 다른데 비지하고 조금 다르게 하시나요? 네, 다르죠. 이, 여기는. 이거 두부 만든 찌꺼기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쪼깨기 아니에요. 그래요? 콩을 그냥 갈아갖고요. 그냥 해놓은 거예요. 찌개기, 두국 찌개기는 여기를 쓰지 먹지를 않아요. 아, 장단콩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장단콩이 유명한 화주에선 이맘때면 뜨끈뜨끈한 대비지탕을 끓여 먹는데요. 정확하게 끓이나요? 네. 아, 요거 한 그릇만 후루룩 먹으면은 살을 내이는 듯한 한파도 금세 잊혀집니다. 이름부터가 대비지탕 하니까 정말 맛깔나 보이는데요. 이 콩을 통째로 갈아서 더 고소할 것 같아요. 네. 아우, 소리. 이거는 이게 파지하면 그냥 데비지하면 그냥 콩을 갈아서 만든 건지 알고요. 두부를 짜내고 난 찌꺼기로 하는 거는 그냥 비지찌개예요. 아, 격이 다르고. 그렇지, 격이 다르죠. 네. 양념장을 좀 얹어서 제가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안 뜨겁죠? 이게 바로 고향의 맛 그대로죠. 예, 벌써 맨들고 뺀 거하고 이렇게 때깔이 다르네요. 그럼요, 때깔이 다르죠. 입이 이제 워낙 단련이 돼서. 한겨울 가마솥 앞에서 후후 불어가며 먹는 바로 요 맛. 이야, 이게 비지하고 다른 게 맛 자체가 고소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고소하고 그 장단콩의 위력을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또 하나. 머루 칼국수입니다. 낯선 외지인에게도 선뜻 내어주는 임진강 사람들의 푸근한 인심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는데요. 좋네요. 드셔보시죠, 맞죠? 네, 네. 이게 뭐 그냥 뚝딱뚝딱뚝딱 하더니 그냥 번뜩하게 한 잔이 네. 됐습니다. 살 길이 멀어서 일단 주린배부터 채웠습니다. 머루 칼국수죠? 지금 드신 게? 네. 자연산입니다. 머루 냄새 나네요. 봐요. 머루 향이 네. 나와요. 색도 예뻐요. 아, 네. 날 추울 때 이렇게 뜨끈하게 끓여서 먹으면 속도 풀리고 건강에도 좋아지고 그래요. 아, 그렇겠어요. 네, 네. 이 장단콩으로 뽑은 두부 아닙니까? 네. 왜 장단, 파주 장단콩을 알아주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고소하네요. 고소해. 입가심으로 임진강에서 잡아올린 참게 튀김 좀 한번 드시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 딱딱한 참게를 그걸 네. 튀겨요? 네. 이야, 이 귀한 걸 입가심으로 드시나요? 참게 튀김을 맛보기 위해서 도착한 곳은 임진강 황포나루. 아주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아, 이 천국이네요, 여기. 네, 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참게튀김은 이곳의 대표 별미인데요. 삼계장 당구는 그 임진강 그 유명한 그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게 튀김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통째로요, 저걸?